정부에서 시행하는 농어촌 빈집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1년 동안 거주하지 않은 집은 500만 원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가 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아볼까 합니다. 농어촌 정비법은 지역의 안전이나 경관 등을 침해하는 집은 지자체장이 철거, 개축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농식품부는 현재 농촌에 방지됨 줄이고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 주거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농어촌 빈집을 방치했다가 지자체의 철거 명령을 어기면 1년에 2번씩 이행 강제금을 내게 된다. 안전조치 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범에서 정한 이행 강제금, 건축물 시가 표준액의 절반 사 부과된다. 철거 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법률상 이행 강제금의 10%가 부과된다. 지자체 실정에 따라서 시도 조례로 비율을 50% 이내로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방치된 집에서 붕괴와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빈집에 대한 자발적인 철거나 안전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한다.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빈집은 주민을 위협할 뿐 아니라 주변 경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지역 슬럼화와 범죄가 증가할 수도 있다. 빈집법은 지자체가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의 노후 불량 상태 주변에 미치는 폐해, 위생 경관 등에 따라서 안전조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 이행 강제금은 60일 이내 지자체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빈집 소유자에게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조치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된 법을 잘 알고 있어야 시골에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으니 좋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